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곤충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 이제 좀 많이 더워졌지? 아닌가? 왜 나만 그런 거야? 그렇다 치고. 자,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유튜브 컨셉 중 하나. 괴담썰입니다. 네, 괴담썰. 이 영상은 제 수학 선생님한테 올려주고 유튜브에도 올려줍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일단은 오늘 들려드릴 썰은 괴담인데 말 그대로 괴담. 네,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는 1999년 6월 12일 이 일은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느 날 그 제임스 본드 아시나요? 아, 역시 옛날 사람. 제임스 본드로 인해서 꽃미남이라는 그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래서 요즘 할머니들 보면 아이고 내 새끼 꽃미남 내 새끼는 아닌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덕분에 이제 제임스 본드 덕분에 꽃미남이라는 그게 나왔는데 엄청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사진 좀 넣어주세요. 제임스 본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도 그 이때도 가가지고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제임스 본드라 칩시다. 네, 이 사람이 막 바쁘게 여기도 가가지고 촬영하고 여기도 가가지고 촬영하고. 이 사람이 연기를 되게 잘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걸 질투했던 한 배우자가 있었는데 얘가 그거를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얘를 싫어하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면에서 이게 같은 그 영화로 캐스팅이 됐던 거야. 제임스 본드랑 그 다른 배우자랑.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영화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래서 그 영화장을 갔어요. 가서 이제 제임스 본드를 만나서 안녕 하이 이러고 그랬겠지? 근데 이제 그 얘네 둘이 싸우는 역이 있었어. 싸우는 역. 근데 이제 얘가 이거를 얘를 없앨 수 있다는 기회로 착각한 거야.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저놈을 죽인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 연기자가 막 칼, 그 모형 칼 있잖아. 진짜 칼 말고 연기용 칼. 근데 그 칼로 이제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싸우는 연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 그 연기자가 제임스 본드의 머리를 팍 쳐서 기절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본드는 이제 연기인 줄 알고 당연히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 그 얘가 진짜로 심기 불편해져가지고 제임스 본드의 머리를 팍 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머리를 실제로 팔꿈치에 팍 맞았잖아요. 아, 내 팔꿈치. 근데 제임스 본드가 그래서 이렇게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때라 하고 이렇게 해서 제임스 본드를 죽여요.
그 다음부터 얘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행. 근데 이제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무슨 이상한 일이냐고요? 감옥에 가서 이제 밤이 되면은 다른 죄수들이랑 살게 되잖아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수감자들이랑.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제임스 본드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도 나랑 같이 당해봐 하면서 꿈에서 계속 얘를 괴롭혀. 그래서 결국, 어우, 소름 돋아. 내가 소름 돋아. 결국 이 배우자는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얘가 따라온 것인지 맨날 걔가 와. 그래서 결국은 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분량이 굵고 짧게 나왔네. 6분. 아니, 편집점장 할수 있겠죠? 자, 빨리 감기 하지 마세요. 자, 이래서 이 괴담, 제1괴담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으스스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아니면 제임스 본드가 찾아간다. 안녕!